저는 이것도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저녁 10시 전에 자는데, 그날 우연히 SBS를 보다 보니까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이 단식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저같이 보디빌더는요, 일일 오식을 하고요. 저희에게 그 공복은요, 아주 나쁜 걸로 인정돼 있기 때문에 배고플 때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근육량을 늘리는 게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공복을 지속시키지 않고 4시간 간격으로 음식을 먹는데, 그 캐나다의 그 과학자가 나와서 뭐라 하냐면, 단식을 해도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대요. 근데 저는 일단 궁금했고요. 저는 또 궁금하면 못 참으니까 해봐야죠. 그래서 100일 도전해보고, 아, 이 간헐적 단식으로 몸을 유지하는 유명한 연예인 두 명이 있습니다. 제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승원. 차승원 배우는 아직도 간헐적 단식한다고 TV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놀드야, 간헐적 단식이 효과 있어? 해봐. 그럼 나 닭가슴살 안 먹어도 몸 유지돼? 해봐. 차승원 선배, 그리고 최수종 배우입니다. 저한테 연락을 줘. 최수종 배우 아시죠? 여러분, 동안 유지하고 있고 몸도 잘 관리되는데, 간헐적 단식은 많은 연예인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효과적이고. 네, 최근에 김지훈 배우도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간헐적 단식이 시작됐고, 그렇게 1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16대 8을 하는데요. 저는 보통 마지막 식사를 저녁 6시에 끝내고요. 첫 끼는 10시나 11시, 12시에 한 끼를 먹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 간헐적 단식 시간에 공복에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간헐적 단식이 두는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 진짜 솔깃할 겁니다. 그 배고픔이 아니에요? 첫 번째, 장수 유전자인 시르투인. 두 번째, 동안 호르몬이라는 성장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아디포 넥틴이란 단백질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끼만 건너뛰어도 젊어지고 멋져지고 오래 살수 있다는데 안 하실 겁니까? 간헐적 단식? 여러분, 자유가 있다고 여러분 아무거나 하면 됩니까? 대한민국에도 자유국가지만 여러분, 최근에 슬픈 얘기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또 마약으로 걸려 들어갔더라고요. 여러분, 자유라는 건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누리는 걸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단식이라고요. 아무거나 먹으면, 건강하자고 하는 단식이 아무거나 먹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세요. 단식 시간을 즐기는 거는 내 몸이 건강하고 젊어지고 예쁘자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쓰레기 음식을 먹으면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투명한 유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꽃을 꼽으면 꽃병이죠. 여러분이 거기다가 담뱃재를 털면요, 재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깨끗하게 청소한 집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 없잖아요. 간헐적 단식할 때는 클린푸드, 좋은 음식을 드십시오. 그게 진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바나나, 고구마. 여러분 눈으로 확인될 수 있죠. 근데 포장지에 들어있는 음식을 보면 뒤를 봐야 돼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포장지에 들어있거나 내가 원형을 구별하기 어려운 거는 가짜 음식. 자, 원형 유지가 가능한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감자 드셔도 됩니다. 네, 꿀 먹어도 돼요. 허니버터칩?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닭가슴살 먹어도 되는데, 닭가슴살 소세지? 안 돼요. 생선 먹어도 되는데, 어묵 안 돼요. 네, 원형이 유지하는 거. 여러분, 요즘에도 그 배달 어플에서 음식을 시켜 먹나요? 저는 배달 음식을 절대 시켜 먹지 않아요. 왜? 어떤 주방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만들어진지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잖아요. 저는 자기 개발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직접 장을 보고 내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어요. 왜요? 내가 먹을 거니까. 내 음식이니까. 그렇게 좋은 음식을 골라 드십시오. 일단 젊어졌어요. 여러분, 54세인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저는 여름에 선크림도 안 바르고요. 화장품도 아내가 쓰다 남은 그 샘플을 씁니다. 피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11년 동안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약이요? 약을 안 먹진 않았는데, 1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요? 건강해졌어요. 예전에 감기가 걸리면 무조건 약을 먹었는데,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는 날이 감기 걸린 지 3일인데,
멀쩡하게 잘 유지하고 있어요. 저의 비법은 감기를 어떻게 이겼냐고요? 생강차를 먹었고요. 잠을 잘 잤고요. 비타민C를 많이 먹었습니다. 몸의 변화 많죠? 시력도 오히려 좋아졌어요. 지금 시력이 2.0? 놀랍지 않나요? 54세인데. 그리고 지금은 단백질 파우더 같은 걸 안 먹어도 근육량이 유지되고 있어요. 여러분, 54세 이 정도 근육이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11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40대하고 50대는 급이 달라요.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건강한 거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어려운 건요. 아침에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특히 어려웠던 건 지금도 기억난다니까요. 초반에요. 간헐적 단식할 때 1년차, 2년차는요. 그 단식 시간을 지키려고요. 외국에 갔는데 그 호텔비에 조식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 그거를 그 뭐라고 그럴까요? 여유가 없었다고 하나? 되게 바보 같았어요. 그래서 조식을 몇 번 건너뛴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죠. 요즘에는요. 조식 안 건너뜁니다. 왜? 돈 냈잖아요. 그리고 명절 때 아침에 왜 가족끼리 모여서 먹자 그러는데 아, 나 간헐적 단식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수들이나 하는 거고 그냥 한 번씩 드세요. 단식이라는 게 뭐예요? 간헐로 안 되잖아요. 간헐로. 간헐이 뭔데요? 1년 365일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가끔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참 무지했던 거예요. 다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면은 단식 시간이고 못 간 적도 있어요. 지금은 누구나 다 만나고 아무 때나 만나고 어디 가든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오래 할 수 있고 평생 할 거니까.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생각나요. 여러분 단식할 때 꼭 명절 때 티내지 마시고 어디 놀러 가서 분위기 깨지 마세요. 그거 하십니다. 일단은 여러분 그 많이 안 먹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5끼 먹는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그 시간도 없잖아요. 그리고 밥 먹을 때 그냥 허겁지겁 먹나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그거를 배출하는데도 에너지가 쓰이잖아요. 저는 간헐적 단식이 가장 좋은 게 시간이 남아 돌아요. 여러분 아침에 30분만 아침 먹는 시간을 운동만 해보십시오. 그 시간에 영어 공부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걸요? 저는 간헐적 단식은 시간의 자유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밥값을 아꼈죠. 네, 여러분 밥값을 아꼈어요. 그 밥값 아껴서요. 그 아프리카나 밥 먹는 못 먹는 아이들한테 기부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저에게 간헐적 단식은 시간의 여유와 경제적 자유를 줬습니다. 진짜 제 말 한마디 듣고 꼭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5,000원씩 밥값을 아꼈으면 그걸로 우량주 한 주를 쪼개서 사보십시오. 여러분 나이 들수록 그게 엄청나게 돌아올 겁니다.